안녕하세요. 오늘은 2011년도 1회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과목 없었으면은 저도 그렇지만 뭐 전기기사 취득하신 분들 대부분이 전기기사 취득 못 하셨을 거예요. 이게 합격 기준이 다섯 과목 평균 60점을 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뭐 물론 과목당 뭐 과락이라는 조건도 있지만 평균 60점을 넘기 위해서는 꼭 이 과목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목에서 점수를 따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과목에서 20문제 중에 한 17개에서 18개는 맞아줘야 합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과목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이 과목 특성상 이거는 기술 기준이에요. 기술 기준, 판단 기준. 예전에는 법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답이에요. 정해져 있는 답. 문제와 답만 한 10개 정도만 다 외워두면 이 문제는 뭐 17개, 18개를 안 맞힐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답이기 때문에 맞히기가 쉽다는 거죠. 뭐 계산을 해서 풀어야 되고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첫 문제 한 두 단어만 딱 보고 딱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돼요. 왜냐? 그 문제엔 꼭 답이 그 답이거든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선 제가 뭐 설명드릴 것도 없고 그냥 문제를 읽고 답을 말씀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1회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문제가 이래요. 최대 사용전압이 23kV인 권선으로서 중선선 다중접지 방식의 전로에 접속되는 변압기 권선의 저전 내력 시험. 시험 전압은 몇 kV인가? 답은 21.16kV예요. 최대 사용 전압이 23kV의 권선으로 뭐 중성성 다중 접지 뭐 이거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최대 사용 전압이 23kV의 권선으로 감겨진 변압기의 저전 내력 시험에 저전 내역을 시험을 할 때 시험 전압이 몇 kV를 사용을 하느냐 이겁니다. 답은 21.16kV예요. 23kV의 변압기에 23kV를 사용하는 전압의 변압기에 저력 내력 시험의 시험 전압 21.16kV 외우세요. 다음 문제. 특고압 옥내 전기 설비를 시설할 때 특고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은 몇 킬로볼트 이하이어야 하는가? 단, 이거 문제에서 이걸 잡아야 돼. 단.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지 않으며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자, 특고압 옥내 설비의 시설 판단 기준은 사용 전압 100 킬로볼트 이하일 것. 사용 전압 100 킬로볼트 이하일 것. 여기서도 단, 이게 붙어요. 단.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35kV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특고압 옥내 전기 설비를 시설할 때, 특고압 옥내 배선의 사용전압. 100kV 이하. 100kV 이하. 특고압 옥내 전기 설비. 100kV 이하. 특고압 옥내 전기 설비. 100kV 이하. 자, 다음.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의 절연 부분과 대지 간의 절연 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궤도의 연장 1km마다 가공 직류 전차선 강체 조가식은 제외에서 몇 미리암페아를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는가? 문제가 좀 그렇죠?
이게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의 절연저항의 그 판단 기준인데요. 누설전류가 궤도의 연장 1km마다 가공 직류 전차선은 10mA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설 전류가 궤도의 연장 1km마다, 1km마다 이게 나오면 우선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 이게 나오고 누설 전류가 궤도의 연장 1km마다 이게 나오면 무조건 10mA, 10mA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문제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단어 몇 개를 딱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는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에서 누설 전류가 궤도 연장 1km마다 그 가공 직류 전차선에 몇 mA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문제 이거예요. 이거는 10mA.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부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만 보고 딱 찍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사용전압이 170kV일 때, 사용전압이 170kV일 때 울타리 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와 합계. 사용전압 170kV, 울타리 담 6.12m. 외우세요. 이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만 딱 보고 답이 보여요. 좀 믿어보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중량물이 통과하는 장소에 비닐 외장 케이블을 직접 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매설, 중량물, 자동차 뭐 같은 뭐 이런 거에 통과하는 장소에 매설할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매설할 때 1.2m.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1.2m. 자동차 같은 중량물이 지나가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의 깊이 1.2m. 비접지시 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금속재 외함에 실시하는 제1종 접지 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재는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값을 얼마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가? 여기서 외워야 될 것은 제1종 접지 공사와 철골 기타 금속재. 제1종 접지공사와 철골 기타 금속재. 이게 나오면, 이온. 이런 분들 계세요. 이 양 공부할 거면은 제대로 공부하지. 왜 문제답만 외우라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답만 외우다 보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돼요.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사용전압 22.9kV의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전선의 레일 면상의 높이는 몇 메타 이상이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22,900V의 전선이 철도를 지날 때 몇 미터 레일상에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레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을 몇 미터 이상 높이에서 지나가야 되냐 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자주 나와요 이런 것도. 이거는 6.5m. 22.9kV, 22,900V가 철도 위를 지나가려면 레일 면상에 6.5m 이상 뛰어서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우세요. 6.5m. 고압 가공 전설로의 지지물로는 A종 철근 콘크리트줄을 사용하고 전선으로는 단면적 22mm 제곱의 경동 연선을 사용한다면 경간은 최대 몇 메타 이하이어야 하는가? 우선 답은 300m예요. 우선 답은 300m입니다. 300m 이하이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표가 있기는 한데 이 표를 뭐 어떤 경우에는 몇 메타, 어떤 경우에는 몇 메타, 뭐 이래가지고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이렇게 외우면, 저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문제를 외워버렸습니다. 문제를. 그래서, A종 콘크리트 주,
22스퀘어, 그러니까 22mm 제곱의 경동 연선 나오면 경간은 300m. 이렇게 외웠어요. 외우자고요. 네. 외우는 거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이런 그 단어 같은 거 이런 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외우다 보면은 그 단어가 그 단어고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 보고 외우다 보면 익숙해져요. 네. 그러면 외우기도 좀 더 편해지고. 자, 다음 문제. 지중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옳지 않은 거. 우선 답은 크기 1m 3제곱 이상인 것에는 밀폐하도록 할 것. 이겁니다. 크기 1m 3제곱 이상의 것에는 밀폐하도록 할 것. 근데 기준, 지중함의 시설 판단 기준에서는 크기 1m 3제곱 이상인 것은 통풍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밀폐할 것, 이게 틀린 거죠. 다음, 특구압에 전기 집진장치, 정전 도장장치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설비 시설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답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체 부분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할 것, 이겁니다. 이거는 문제를 솔직히 몰라도 되죠. 답만 보고도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 금속체 부분에는 제1종 접지공사인데 2종 접지공사라고 했네. 하면서 틀린 부분은 2종 접지공사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체 부분에는 제1종 접지공사예요. 이게 그 전기 집지장치 등의 시설 판단 기준인데 그냥 문제 답만 답 그 사지 선다만 보고도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걸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재 부분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할 것. 이게 틀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시가지에 시설하는 고압 가공 전선으로 경동선을 사용하려면 그 지름은 최소 몇 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는가? 5mm 이하. 시가지 내에 고압 가공 전선. 시가지 내에 고압 가공 전선 경동선 나오면 5mm 이하.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시가지 고압 가공 전선 경동선 5mm 이하. 다음. 특구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여 교류 전차선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지지물로 A종 철근 콘크리트 줄을 사용한다면 특구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몇 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아까 전에 그 나왔죠? 아까 전에 것은 답이 뭐였죠? 아, 300m였잖아요, 답이. A종 철근 콘크리트 주, 단면적 22스퀘어 경동연선은 300. 그 다음에, 여기는 교류 전차선, 특구와 가공전선, 교류 전차선 나오고, 지지물로 A종 철근 콘크리트 주, 특구와 가공전선로, 경간. 이렇게 나오면 60m입니다, 이거. 아까 전에는 A종 철근 콘크리트 주 경동선 22스퀘어. 근데 이거는 A종 철근 콘크리트 주 특구압 가공 전설로 경간. 특구압 가공 전설로 경간. 교류 차선 위에 특구압 가공 전설로 경간. 60m입니다. 다음. 220V 저압 전동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전동기 절연 내력의 시험 전압. 전동기 절연 내력 시험 전압. 그것도 220V는 500V 미만이에요. 500V 미만. 뭐, 7kV, 그게 7000V 이하. 뭐, 이렇게 기준에서 나눠지는데, 500V 미만의 전동기의 그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무조건 500V입니다.
500볼트. 다음, 특구압 및 고압전로에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 전압은 연속으로 몇 분 동안 가하여 시험하여야 하는가? 거진 시험 전압의 시간을 묻는 답은 10분이에요. 10분. 절연 내력 시험. 특구압의 절연 내력 시험의 시간을 묻는 답은 거의 10분입니다. 10분. 다음.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재 부분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 몇 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금속체에 제 몇 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금속체에 나오면 제 3종 접지공사입니다. 제 3종 접지공사. 이런 건 그냥 문제만 보고 딱, 3종.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금속재의 접지공사 나오면 제3종 접지공사를 찍으시면 됩니다. 다음, 가공전설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의 높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2번,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 면상 6.5m 이상이다. 아까 좀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죠?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무조건 6.5m입니다. 6.5m. 어떤 경우든 6.5m예요. 뭐 선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랑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버스 더트 공사에 의한 조합 옹내 배선에 대한 시설로 잘못 설명한 것은? 답은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덕트의 제2종 접지공사를 할 것. 이것도 제2종 접지공사가 아니라 3종 접지공사예요.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덕트의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원래 이게 맞는 건데 잘못 설명한 것은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덕트의 제2종 접지공사를 할 것.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문제를 보지 않고 이게 사지선다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문제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답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 이거 외우다 보면 이게 보여요. 다음 중 고압 옹내 배선의 시설로서 알맞은 것은? 고압 옹내 배선의 시설 나오면 케이블 트레이 공사. 무조건. 고압 옹내 배선의 시설, 케이블 트레이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입니다. 다음, 마지막. 발전기 보호장치로서 사고의 종류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용량이 50kV 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수차의 압류장치의 유압이 현저하게 저하한 경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면은 이럴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처음부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외우다 보면 다른 문제에서 이게 이래서 이게 그전 문제의 답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때가 와요. 그래서 용량이 50kV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수차의 유압장치의 유압이 현저하게 저하한 경우에는 보호장치로서 사고의 종류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거 문제 좀 애매하네. 이게 발전기의 보호장치 판단 기준인데 그냥 이거는 한번 보고 넘어가죠. 계속 보면 외워지긴 하겠지만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용량이 50kV 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수차의 압류장치의 유압이 현저하게 저하한 경우. 이게 답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과목은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과목이에요. 무조건 외워야 하는 과목입니다. 이거를 17개, 18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7개, 18개 이상 나와줘야 우리가 전기기사 필기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전기자기학이나 회로이론, 제어공학 뭐 여기서
15개, 뭐, 이 정도 맞추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맞추셔도 되죠. 하지만 우리는 전기자기 아까 회로이론은 그냥 꽈랑만 면하자는 사람들이니까, 예, 꽈랑만 면할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다른 과목에서 월등히 많이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과목에서 월등히 많이 맞춰줘야 하는데, 거기에 월등히 많이 맞힐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이거는 꼭 월등히 많이 맞춰야 하는 과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수학을 뭐 풀어서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7개, 18개 맞힐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아, 저번에 얘기했던 게 이래서 이거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수 있을 때가 와요. 저 믿고 한번 네,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이 동영상 활용 방법은 제가 옆에다가도 적어드리잖아요. 쭉 이렇게 보시고 멈춤 누르시고 눈에 계속 익히세요. 네, 눈에 계속 익히시고 아니면 저랑 같이 이렇게 이거 동영상 이 동영상을 시청하실 때, 그 2011년도 1회 기출문제를 이렇게 펴보시고, 같이 펴서,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눈에 익히면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눈에 익히는 게 중요해요. 눈으로 보는 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유익했다 하시면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